민주당의 텃밭인이고 캘리포니아 선거인단이 가장 많아서 관심이 집중되는데 힐러리와 오바마가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인카보트 플러스라는 선거 시스템이 도입돼 있는데 내일 투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임성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내일 투표는 유권자들이 소속 정당의 경선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투표 방식은 인카보트라는 시스템으로 투표용지에 잉크로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투표일에 가장 중요한 투표소 찾기. 본인이 받으신 공식 견본 투표지, 영어로는 오피셜 샘플 발렛의 뒷표지를 보시면 본인의 이름이 있으시고 왼쪽 하단에 본인의 투표소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등록 유권자가 자신이 속한 정당을 모를 때는 투표 전 선거인 등록부에 적혀 있어 자신이 공화당인지 민주당 소속인지 무소속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공화당이나 민주당 등 특정 정당에 속해 있지 않은 무소속 유권자는 캘리포니아주 선거법상 내일 선거에서 민주당과 독립당 후보를 선택해 투표할 수 있으나 공화당 후보는 뽑질 못합니다. 이 밖에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했지만 투표소에서 선거인단 명부에 이름이 없을 때는 provisional vote, 즉 임시투표를 신청해 한 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우편투표를 신청한 유권자가 우편투표를 하지 못했을 경우 내일 투표용지를 가지고 투표소로 가 투표용지를 반납하고 임시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이 늦어 가투표 책자나 투표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한 등록 유권자들도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투표소를 찾아 임시투표를 행사하면 됩니다. 인카보트 시스템은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뒤 기표용지를 선거관리인에게 전달을 하면 투표가 제대로 됐는지를 스캔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I'm going to vote for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파일러 나가셔서 꼭 투표를 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내일 선거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실시됩니다. 한인 유권자들도 빠짐없이 참가해 한인들의 정치력을 과시해야 할 때입니다. 케이터 뉴스 임성혁입니다.